터키 하면 생각나는 말, 형제의 나라? 어디에서 들어보긴 했다만 한국 사람이랑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형제의 나라라고? 안녕하세요. 와이즈맨 다니엘입니다. 터키, 정확한 명칭 터키 공화국.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한국과 터키 3-4위전 기억하시나요? 승패를 떠나 터키의 승리에 진심으로 응원을 보낸 한국과 화답하는 터키의 모습은 참 감동적이었어요. 터키와 한국은 예로부터 인연이 깊습니다. 일단 흔히들 알고 있듯이 터키는 한국 전쟁 참전국이에요. 유엔군 파병 규모 4위로 참전했어요. 미국, 영국, 캐나다 다음으로 터키 젊은이들이 파병됐습니다. 근데 다른 참전국도 많은데 왜 터키만 형제국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더 옛날 옛날인 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터키인들은 티게르족의 후예입니다. 티게르족이란 한국말로 하면 돌궐족인데요. 중앙아시아, 유럽, 서남아시아에 위치해 살며 고구려와 동시에 존재했던 민족으로 오랫동안 고구려와 동맹을 이어온 사이예요. 연개소문이 돌궐의 공주와 결혼하기도 했죠. 몽골 오르혼강에서 발견된 비석은 고구려와 돌궐족의 돈독한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비석 비문에는 돌궐 제국의 건국, 지도자들의 업적, 주변 국가와의 관계가 적혀 있어요. 이 비석은 1707년에 발견돼 19세기 말 덴마크 학자를 통해 해독됐죠. 572년 무한 카간이라는 돌궐의 지도자가 사망하자 고구려에서 사절을 파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터키인들은 이 돌궐족 역사를 자랑스러워합니다. 학교 역사 과목에서 꽤 비중 있게 다루는 터라 이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죠. 터키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한국과 터키가 같은 알타이 민족이고 형제로 함께 살았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 형제국 터키가 한국 전에 참전한 숨은 이유가 있습니다. 1950년 6월 일어난 한국 전쟁 당시 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은 북한군에 서방 국가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터키는 이 틈을 절호의 찬스로 이용합니다. 당시 소련의 세력 확장으로 위기에 처해 있던 터키는 지원군을 얻기 위해 나토에 가입하고 싶어 고군분투하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북대 서양과 지리적으로도 멀고 무슬림이 대부분인 터키를 나토 회원국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한국전을 틈타 본인들의 입지를 다지고 싶던 터키는 빠르게 잠전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터키는 한국전 잠전 11개월 만에 나토 가입 티켓을 얻어냅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숨은 의도가 있다고 하나 최대 잠전국인 미국 다음으로 많은 전사자가 발생했고 부산에 400구가 넘는 터키 참전 용사들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터키 군들은 한국 전쟁 당시 전쟁 고아의 아버지로도 활동했어요. 1952년 터키 군은 수원의 앙카라 학교를 지어 전쟁이 끝난 후인 1966년까지 고아들을 가르치고 지원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해 터키와 한국에서 동시 개봉한 영화 아일라. 전쟁 고아 김은자 씨와 한국전 참전군인 슐레만 씨의 이야기를 담아 터키에서 500만 관객을 동원하며 큰 흥행을 이뤘죠. Every veterans, not only me, loved Korea and Korean people. Even you see, if they ask to help us again in Korea, we go to help you, of course. I am 88, but that's what we like to do. 이렇게 역사적으로 한국과 터키의 유대 관계가 깊지만
문화도 비슷합니다. 첫째, 터키도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요. 서양에서 대부분 가정 내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부분과 차이가 있죠. 둘째, 가족 호칭을 부르는 단어가 참 많아요. 영어에서 in law만 붙이면 결혼한 상대방의 가족을 다 부를 수 있는 것과 달리 터키에서는 한국의 동서, 처제, 형수님과 같이 각 관계마다 어휘가 있어요. 셋째, 어순이 비슷합니다. 터키 사람들은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다고 해요. 어순과 단어의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그 때문에 한국 사람도 터키어를 쉽게 배울 수 있어요. 네 번째, 터키 사람들은 한국과 같이 웃 어른을 공경합니다. 식사 자리에서 어른이 먼저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손 아래 사람이 숟가락을 들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죠. 인사법은 조금 특이한데 웃 어른을 만나면 손등에 입맞춤을 해야 한다고 해요. 아, 이참에 터키 하면 흔히들 아시는 오해 하나씩 풀고 갈게요. 터키의 수도가 이스탄불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수도는 앙카라입니다. 또한 국교로 이슬람을 믿는다고 막연히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터키의 국교는 따로 없고 무슬림 인구가 90%가 넘다 보니 생겨난 오해라는 것. 터키는 초대 대통령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가 종교와 국가를 분리하면서 세운 나라입니다.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정교 분리가 확실한 터라 특정 교리로 나라를 통치할 수는 없죠. 또 터키 하면 흔히들 하는 오해 하나. 한국전에 참전한 건 터키인이 아니라 터키 내 소수족인 구르드족이라는 설이 한국에서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요. 정설이기보다 한 언론사에서 취재한 한국전 참전 용사의 증언으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래도 이왕 말 나온 김에 터키 하면 떼어놓을 수 없는 쿠르드족을 알아봅시다. 유목민으로서 터키, 시리아, 이라크 지역에 퍼져 살았죠. 중동 내에서는 네 번째로 많은 민족이고요. 문화적 결속력이 뚜렷합니다. 그러나 쿠르드족은 한 번도 나라를 가져본 적 없는 민족이에요. 사실 나라가 생길 뻔하긴 했어요.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터키 전신인 오스만 제국을 물리치기 위해 쿠르드족을 살살 꼬십니다. 독립국가를 세워준다고 말이에요. 이 틈을 타 쿠르드족도 실제로 나라를 세우려고 시도했죠. 바로 쿠르디스탄. 터키와 이라크, 시리아에 걸친 19만 제곱킬로미터의 넓은 산악지대에 쿠르드족만의 영토를 확보하죠. 하지만 일이 꼬여버리고 맙니다. 터키 공화국이 세워지면서 기존 쿠르드족에게 땅을 주기로 한 약속을 파기해버리죠. 미국은 이 상황에서 터키의 편을 들어줘버리고 쿠르드족은 믿었던 연합군에게 뒤통수를 맞게 되죠. 이후 10년꼴로 대량 학살을 겪은 쿠르드족은 현재까지 꾸준히 독립을 원하고 있어요.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쿠르드 민병대 YPG와 터키 정부군이 싸움을 이어오고 있고요. 올해에는 시리아 동부에서 터키군이 쿠르드 민병대를 공습하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쿠르드족 문제 때문에 수권 사업인 EU 가입이 무산될까봐 터키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EU 연합을 탈퇴하면서 남는 자리가 하나 생겼잖아요. 터키는 16년 동안이나 이 EU 가입 자리를 두고 협상해왔던 중 현재 영국의 빈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터키가 아시아 대륙에 97%가 속함에도 불구하고 EU 가입에 집착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 경제적 이유가 커요. 터키 경제는 1990년대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위기를 겪습니다.
이때부터 EU를 방패막으로 생각해 유럽연합 경제를 이용해서 다시는 고생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두 번째, 탈아시아를 향한 갈망 때문. 앞서 터키는 국민 중 대다수가 무슬림임에도 불구하고 국교로 이슬람을 두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건국 당시부터 유럽화를 추진했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아랍어 문자를 로마자로 싹 다 바꾸기도 했습니다. 유럽연합도 터키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터키가 난민이 유입되는 1차 경로이기 때문에 서유럽에겐 방어막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터키가 협상카드로 들고 있는 것이 난민협정. 실제로 터키가 유럽행 난민을 막지 않겠다고 선언해 터키와 그리스 국경에 난민이 몰려들기도 했어요. 이 때문에 독일은 터키가 난민을 받아주면 EU 가입을 도울 것을 약속했습니다만 수십 년간 이어온 협상은 진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죠. 이유는 쿠르드족 억압을 포함해 키프로스와의 분쟁 때문인데요. 터키에 인접한 섬나라 키프로스는 그리스계 사람들이 많이 거주합니다. 여기도 분단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터키가 점령한 북키프로스와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는 키프로스로 나뉘어요. 키프로스에 천연가스가 많이 나오자 터키는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죠. İçeriyor. Alanlarda bundan sonra gelecek verilere göre sondaj yapabilir. 천연가스 탐사에 나서면서 그리스, 키프로스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와 손잡고 해군, 공군을 동원해 터키에게 경고하기도 했어요. Η Κυπριακή Δημοκρατία χωρίς να συμμετέχει σε αυτή την τεχνητή ένταση προχωρά κανονικά σύμφωνα με την νομοθεσία και 심지어 키프로스는 EU 가입국입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도 나서 키프로스의 편에 나서기도 했죠. 한국과 피를 나눈 국가로 알려진 터키. 영원한 우방 국가도 영원한 적국도 없다지만 묘하게 이어져 온 인연이 새삼 신기하긴 합니다. 형제 나라 터키, 조금은 친숙해진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와이즈맨, 오늘은 여기까지.